혹시 아이스하키 좋아하세요? 아이스하키 하면 전 캐나다가 먼저 떠오릅니다. 캐나다 하면 캐나다 베이컨, 바깥 키친. 안녕하세요. 망한 삼촌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이스하키 덕분에 알게 된 캐나다 베이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온라인으로 수입 돼지 등심을 구입했습니다. 돼지 등심은 튀김옷에 입혀진 돈가스 말곤 처음 봤습니다. 해동된 고기의 물기를 닦아내고 기름 부분을 제거합니다. 단풍국 유튜버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따라했습니다. 이거 근데 만만치 않습니다. 해동 전에 손질을 했어야 하는 건지 고기는 물컹거리는데 지방을 까내려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난 잘합니다. 하면서 오, 나 잘하는데? 하면서 감탄했습니다. 자만심이 극에 달해 다음 고기도 지방을 제거해 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병 필패라고. 아름다웠던 둥근 모양은 사라지고 예, 이런 족같은 모양의 고기만 남았습니다. 에이씨. 아, 유언병이, 아이씨. 화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듯 고기에 타월을 감아 수분을 제거합니다. 모든 비슷합니다. 교만하고 자만심이 지나치면 고기를 잃습 소금을 고루고루 뿌려줍니다. 분노의 후추질도 합니다. 아! 모든 면에 소금과 후추를 뿌리고 흑설탕을 사우나에서 살 빠지라고 배에 소금 처바르듯 처발라줍니다. 지퍼백 일부는 열어두고 돌돌 감아 공기를 빼줍니다. 예, 이런 족같은 모양의 고기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 실로 묶어둡니다. 자, 이제 5일 뒤에 만나기로 합니다. 이것은 노란 완두콩입니다. 예쁘고 존만한 노란 콩인데 개 딱딱합니다. 강바닥에서 퍼올린 자갈 같습니다. 분명 그라인더로 갈았는데도 보시다시피 거의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갈았더니 좀 갈리고 그라인더가 사망했습니다. 원두 갈던 건데 나 커피 존나 좋아하는데 너도 콩이고 걔도 콩인데. 이것은 옥수수 파우더입니다. 다행히 이건 안 갈아도 됩니다. 콩가루랑 옥수수가루랑 섞어줍니다. 도루마무 도루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돈 좀 주라. 닥터 스트레인지가 된 것 마냥 휘졌습니다. 5일 만에 만난 돼지 등심. 때깔이 족발 같습니다. 모양도 얼추 잡혔네요. 아, 다행이다. 메이플 시럽 그레이드 A. 족발 같은 등심에 조신이 뿌려줍니다. 그레이드 A 메이플 시럽은 비싸니까 꼼꼼히 앞뒤 양옆을 잘 발라줍니다. 원두 그라인더 날려먹은 콩가루와 옥수수가루를 잘 뿌려줍니다.
아, 솔직히 인절미도 아니고 이걸 왜 뿌리나 계속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만든다고 날려먹은 그라인더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하루 동안 냉장고에서 숙성된 인절미를 잘라보겠습니다. 칼이... 이거 느낌이 묘합니다. 자르는데 뭔가 엄청 끈덕거립니다. 칼에 붙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레드링은 완벽히 잡혔는데도 향도 별로 없고 뭘 만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양은 엄청 좋습니다. 썸네일 각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워봅니다. 이 캐나다 베이컨 혹은 피밀 베이컨은 생으로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구워 먹는다고 번역기가 말해줬습니다. 빵에 대충 두어 점 올리고 반으로 접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와, 뭐냐 이건? 아, 이거 고기 맞나? 와, 소름 돋아. 와, 이거 뭐냐? 솔직히 돈가스 맛과 거의 비슷한데 부드러움이 미쳤습니다. 그냥 베어 물면 베어 문 자국 그대로 남아버립니다. 돈가스 맛과 비슷하다곤 했지만 맛의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와, 돈가스보다 200배, 아니 뭐 진짜 엄청 맛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게 맛있는 이 캐나다 베이컨. 와, 야, 지금도 소름이. 와, 이건 진심 제 마음속의 베이컨 넘버 원입니다.